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.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잡은 자리죠. 그런데 이번에도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. 만찬 성격에 대한 의미 부여부터 서로 달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놓고 제안 방식,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. 심지어 감정 싸움까지 가세한 모양인데요. 답답한 건 국민들의 몫인가요?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통령실은 내일 만찬은 여당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.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. 그러면서 독대라는 게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추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하지만 독대 제안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걸 놓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.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 대표가 아닌 서범수 사무총장을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? 저는 언론 보도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아닌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3인 차담회를 역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 자체를 놓고 연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선 언제까지 당정 갈등만 반복할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